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여일 만에 창원을 두 번째 찾았습니다. 취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창원에서 열고 강기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을 창원에 상주시키기로 하는 등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옮겨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곳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달 초부터 창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유권자가 몰리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이재환 후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꿀 바른미래당이 보궐선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선거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우리가 제대로 보이고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길을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찌감치 창원에 임시 거처와 제2당사를 마련하고 여영국 후보 표심 잡기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총 비상 동원력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은 성산 골목골목을 지키며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창원에서 이해찬 대표가 올해 첫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대 이어 조만간 지도부가 경남을 찾아 권민호 후보 지지활동에 돌입합니다. 민중당도 이상규 상임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지난달부터 창원으로 내려와 손석형 후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이번 보궐선거는 각 당 대표들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